예, 그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기타릭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마이너 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마이너 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케일이 어떤 게 있죠? 스케일은 그 에올리언 스케일이 있겠죠. 에올리언 스케일에 그세 번째 음이 그 3도 플랫이잖아요. 그 3도보가 이제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를 가르는 특징 음이 되죠. 그래서 걔를 3번 손가락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에올리언 스케일 1도, 2도, 플랫 3도. 자, 요 플랫 3도를 3번 손가락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형을 쳐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3번 손가락으로 플랫 3도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랫 2도를 찍었거든요. 자, 플랫 2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에 포함되지 않는 음이잖아요. 그 정박에 들어갈 때는 포함되는 음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엇박에는 포함되는 음이든 포함되지 않는 음이든 아무거나 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번 손가락으로 플랫 3도를 쳐주고, 플랫 2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2도를 쳐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랫 2도, 그 다음에 1도로 마무리. 요거를 기본형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를 약간 변형해 보면은, 변형해 보기 전에 그, 에올리언 스케일 말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이 뭐가 있죠? 도리안 스케일이 있겠죠. 지금 A 마이너 키에서 하는 거니까, 도리안 키를 사용하면은 D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D 도리안 스케일의 그세 번째 음인 플랫 3도 파가 되겠죠. 자, 얘를 3번 손가락으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 에올리언 스케일이랑 똑같은 폼으로 한번 움직여보는 거예요. 역시 플랫 3도, 플랫 2도, 2도, 플랫 2도, 1도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도리안 스케일이죠. 자, 도리안 스케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이 프리지안 스케일이 있잖아요. 자, 프리지안 스케일은 E 프리지안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E 프리지안 스케일에서도 앞에 에올리언 스케일이랑 도리안 스케일이랑 똑같은 폼으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역시 1도, 2도, 플랫 3도 이렇게 되겠죠. 자, 플랫 3도를 먼저 3번 손가락으로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플랫 2도, 2도, 다시 플랫 2도, 1도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형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거 A 에올리언 스케일, 그 다음에 D 도리안 스케일, 그 다음에 E 프리지안 스케일. 자, 이렇게 도리안 스케일, 프리지안 스케일, 에올리언 스케일, 이거 세 가지가 그 마이너 계열의 스케일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 계열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릭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해 볼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약간 이제 변형해가지고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8분음표로 치는 것보다 조금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빨리 치면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네, 6개씩 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6개 묶었어요. 자, 이게 지금 2번 줄을 여기도 스케일에 포함되는 음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패턴으로 또 한번 움직여 보는 겁니다. 지금 끝났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6개씩 6개씩 3개를 묶었어요. 한번, 두 번, 세 번. 연결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에올리언 스케일을 칠줄 알아야 되겠죠? 다시 에올리언 스케일 6개씩. 자, 요 릭을 A 마이너 키에서 아무 때나 한번 써먹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게 끝났으니까 역시 이제 두 번째 도리안 스케일에서도 똑같이 6개씩 묶어가지고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도리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줄에서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이 하나만 다르거든요, 위치가. 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형이 이거였죠. 자, 여기서 6개를 묶으면은 1, 2, 3, 1, 2, 3. 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원래 요 부분이었는데 얘 대신에 얘를 쳐야 되겠죠. 얘는 스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6개 묶어보면 1, 2, 3, 1, 2, 3. 그 다음에 1, 2, 3, 1, 2, 3. 그 다음에 1, 2, 3, 1, 2, 3. 이렇게 6개를 3개 묶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에올리언 스케일과 함께 같이 묻어날 수 있겠죠. 도리안 스케일, D 도리안 스케일이었어요. 역시 D 도리안 스케일도 칠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리지안 스케일에서도 똑같이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지안 스케일을 3개씩 묶어보면은 일단 프리지안 스케일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프리지안 스케일은 에올리언 스케일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6개, 이렇게 6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알아봤습니다. 자, 처음에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이세 가지 기타 릭을 A 마이너 키의 그 백킹 트랙에다가 맞춰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1번 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릭들이잖아요. 자, 이걸 2번 줄에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세 번째 거. 자, 이렇게 마이너 계열의 스케일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기타 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